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혜국어 전선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법원직 기출문제, 올해 2016년 3월에 실시되었죠? 법원직 기출문제를 제가 풀이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제 법원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일반 수험생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 수험생들하고 약간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같이 있을 텐데요. 이 법원직 시험은 다른 공무원 시험 어떤 그 다른 직렬의 시험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죠. 법원직 같은 경우는 거의 수능 문제에 가깝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볼때그 시험지가 그대로 여기 온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능과 흡사한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작품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공부법보다는 전반적으로 흐름을 읽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 이번에 출제됐던 고전 문학이나 일반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뭔가 흐름을 읽어서 전체적인 패턴을 익히고 그 안에서 말하고 고자 하는 핵심들만 파악하면 일부분 하나하나를 뜯어보지 않아도 역시 우리가 다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법원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 문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그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언어 영역 혹은 국어 영역이 내가 어떤 식으로 문학을 접근했었지 혹은 문법을 접근했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법원직에서는 문법 문제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좀 적게 나오는 특징이 있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적게 나오는 특징은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문제 안에서 출제되는 것들은 모두 맞겠다는 개념으로, 물론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수험에 임하는 자세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두루 아울러서 꼭 고득점 하겠다, 다 맞추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1번부터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눈치껏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다 읽지는 않고 조금씩 줄여가거나 핵심만 짚어가면서 문제의 핵심들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것이라고 했죠. 자, 맞춤법 문제니까 이건 문법 문제네요. 자, 1번. 찬물에 헹군 국수를 체에 받쳐 놓아라. 자, 받치다가 거기 지금 디귿 받침 받쳐 놓아라가 있죠. 자, 이거의 기본형은 받치다입니다. 자, 여러분, 디귿 받침의 받치다는 받침을 받치다. 그러니까 밑에 쪽을 고이다의 뜻으로 받침을 받치다. 뭐 턱을 고이다, 턱을 받치다. 아니면 이제 펴서 들다, 우산을 받치다, 양산을 받치다. 아니면 감정이나 기운이 일어나다, 화가 받치다. 이럴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여기 지금 체에 받치다라는 얘기는 체에 거르도록, 즉 국숟가락과 물이 걸러지도록 체에 얹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럴 때 받치다는 티읕 받침의 받치다를 씁니다. 거르다, 구분하다, 어떤 내용물이 다른 것과 구별되게 떨어지게 하다 할때 사용하는 도구, 체에 받치다는 이렇게 티읕 받침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담배를 끊음으로써 용돈을 줄이겠다라고 했죠. 자, 이때 끊음으로써, 자, 으로써가 문제가 되네요. 으로써. 자, 으로써는, 자, 뭐뭐로써, 우리가 보통 이제 조사의 용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뭐로서와 뭐뭐로서의 차이인데요. 자, 로서는요, 입장 혹은 자격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주로 뭐 내가 반장으로서 입장에서 자격에서 이렇게 말하겠다. 이럴 때 로서를 쓰고요. 로서는 도구, 수단, 방법일 때 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 수단, 방법일 때 주로 로서를 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담배를 끊는 수단이 아니라 방법이요. 담배를 끊는 방법을 통해서 용돈을 줄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음으로써 용돈을 줄이겠다. 맞죠? 2번은 정답입니다. 자, 3번이요. 이 문제의 답을 맞춘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맞추다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지금 한글 맞춤법으로 따지면 57항, 한글 맞춤법의 맨 마지막 항목이죠. 57항에 보면 유사한 단어들을 세트로 묶어서 자, 이렇게 맞춤법을 쓸 경우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런 맞춤법을 쓸 경우는 이렇게 쓰인다라는 그 용법이 있었죠. 거기에 관련된 문제죠. 자, 맞추다는 맞히다와 함께 세트로 묶여서 이 아이들의 용법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맞
추가 들어가면 이거는 두 대상물을 견주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상을 견줘보다, 견주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맞추다 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말을 비교, 견줘서 그거를 맞게 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 맞추다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맞히다는 뭐냐면 맞히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맞게 하다의 뜻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답을 고르다. 답을 정확하게 골라내다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답을 맞히다 하면 답을 정확하게 골라낸다는 뜻이고요. 적중시킨다, 적중하다의 뜻이죠. 혹은 맞게 하다, 뭐 주사를 맞게 하다, 맞히다. 혹은 관역의 화살을 맞게 하다, 맞히다. 이럴 때 쓰는 게 맞히다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용법이 다르죠. 두 개 이상을 내놓고 견주다, 비교하다는 맞추다고요. 그러니까 내 답과 정답을 비교하다의 뜻으로는 답을 채점하다, 맞추다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풀 때는 답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맞히다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3번은 맞힌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다음에 4번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쌍시오빠 침에 있다가는 머물다가, 그 장소에 있다가 머물다가의 뜻이고요. 그러나 얘랑 좀 세트로 용법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쓸 때 전혀 다른 게 있다가라는 아이가 있죠. 얘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여기선 지금 머물다가의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지금 바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더 하겠다는 뜻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있다가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문제 2번 보시면 다음 중 문법적 오류가 없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자, 1번이요. 나는 어제 서울에 온 현규와 밥을 먹었다 그랬죠. 자, 나는 어제 서울에 온 현규와 밥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자, 시기가 어제예요. 어제. 근데 그 다음 말이 서울에 오다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현규와 밥을 먹다예요. 자, 핵심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어제라는 시기가 서울에 온 시기인지 아니면 밥을 먹은 시기인지, 어제 서울에 왔고 오늘 밥 먹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서울에 온 아이와 어제 밥을 먹었다는 얘기인지, 이 어제가 정확하게 수식하는 이 어제라는 시기가 정확하게 온 시기인지 먹은 시기인지가 중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2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류가 전부는 아닙니다. 자, 2번의 핵심은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으로 시작되었죠. 우리가 문장의 앞부분에 주어가 나는 이것은 저것은 처럼 그러니까 한 단어로만 주어를 설정한 게 아니고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은으로 저를 이루는, 명사 저를 이루는 주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뒤에 서술어도 뭐뭐라는 것이다의 형식으로, 혹은 뭐뭐라는 점이다처럼요. 서술어 역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절을 이루어서, 여러 개의 어절이 모여서 구나 절을 이루어서 끝내는 게 자연스러운 호응관계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으로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건 서류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로 끝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3번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초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건 맞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늘도 바람과 눈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바람과 눈이 오는 지역. 자, 완화과. 자, 완화과로 A와 B가 연결되는데 A와 B가 오다. 서술어 오다를 썼죠. 자, 그러면 A와 B가 어떻다의 구조로 두 앞에 주어나 목적어가 두 개 연속 나오고 뒤에 서술어가 하나 나올 때는, 이건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그 서술어가 앞에 있는 완화과를 기준으로 이어진 두 가지 대상에 모두 호응이 되는지를 보셔야죠. 지금 눈은 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바람은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바람 부분에서 서술어 호응이 안 이루어져서 오류가 나온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늘도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처럼 불고라는 말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비문학 문제가 나오네요. 자, 3번부터 5번까지 세 가지 문제가 딸려 있는 내용인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좀 빠르게 저 부분적으로 좀 읽어보면 앞부분에 뭐가 나와? 기술적 대상들의 진화는 과진화 현상들을 나타낸다. 과진화는 각각의 기술적 대상을 지나치게 전문화하고 활용이나 제작 쪽
조건들에서 돌발하는 사소한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과진화는 너무 과하게 말 그대로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부분이나 좀 기초적인 부분에서 빈틈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요. 기술적 대상의 본질을 구성하는 도식은 사실 두 가지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다. 우선 그 도식은 생산될 때 주어진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조건들에 적응할 수 있다. 각 대상은 자신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전기적, 역학적, 화학적 특성들을 최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도식은 해야 할 일에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추운 나라에서 사용하기 좋은 배기펌프는 더운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또 높은 고도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비행기는 낮은 고도에선 잠깐씩 작동해야 할 때 특히 이착륙해야 될 때는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의 목표에 맞춰서 진화가 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벗어나는 다른 상황이 왔을 때는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제트 엔진은 그 추진 원리 때문에 매우 높은 고도에서는 프로펠러 엔진보다 우수하지만 매우 낮은 고도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제트 비행기가 도달한 엄청난 속도는 땅에 접근할 때 오히려 자주 무력한 특성이 되는 것이다. 제트 엔진의 사용과 짝을 이루는 양옆 표면의 축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거의 프로펠러 비행기의 순항 속도로 착륙할 수 없다. 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이는 또한 아주 긴 착륙 트랙을 필요로 한다. 자, 여기까지만 딱 읽고 우리가 내용 이 진행하는 방식, 전개 방식을 보면요. 지금 과진화 현상에 대해서 화제를 언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이제 써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그냥 막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비행기 이야기도 하고 제트 엔진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적절히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 두 번째 문단 벌판 한가운데 착륙할 수 있었던 초기 비행기들은 현대 비행기들보다 기능적으로 과적응하는 것이 덜했다. 초기 비행기는 현대 비행기보다 과적응이 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 바로 지금 옆에 문제 3번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의 답과 이어지죠. 자, 문제 3번 여기 읽고 문제 3번 바로 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 했는데요. 초기 비행기들은 현대 비행기들 에 비해 기능적으로 과적응되어 있었다가 아니라 방금 읽은 거 기능적으로 과적응하는 것이 덜했다이기 때문에 선택지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다른 건 1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더 읽어볼게요. 자, 기능적인 과적응을 멀리 끌고 가자면 생물학에서 공생과 기생 사이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도식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 지금 A, B, C는 문제 5번에서 이야기하는 빈칸에 알맞은 접속어 넣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접속어도 같이 생각해보면 돼요. 자, 매우 빠른 어떤 소형 비행기들은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더 커다란 날개가 있어야만 쉽게 이륙할 수 있고 다른 비행기들은 상승 추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로켓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지금 A의 앞부분은 기생과 공생 사이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도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 A의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극히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도식, 기생, 공생 같은 개념어들이 나왔단 말이죠. A의 앞부분에서는. 자, 어떤 개념들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A 뒤에서는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매우 빠른 소형 비행기, 그래서 소형 비행기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문맥상으로 볼 때 개념이나 이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주 딱딱한 개념어들, 이론적인 설명, 정의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소형 비행기라는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대상이 예로 제시되면 당연히 여기는 뭐야? 앞에 있는 일반화 그리고 추상화되었던 서술을 이제 구체화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화에서 구체화로 가는 과정은 예를 들어주는 단계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거기 5번 문제의 선택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컨대와 반면 중에서 당연히 예를 들어 예컨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컨대가 들어가야 앞에 있는 개념이 뒤에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더 읽어볼게요. 자, 매우 빠른 소형 비행기들은 그래서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더 커다란 날개가 있어야만 쉽게 이륙할 수 있고 다른 비행기들은 상승 추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로켓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중 글라이더 자체가 과진화한 기술적 대상의 한 예이다. 자,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것은 화물 수송기나 예선 없는 항공 수송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글라이더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진정한 글라이더는 가볍게 시동을 건 다음에 공기의 흐름을 활용하면서 자기 고유의 수단들을 통해 이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율적인 글라이더는 엔진 없는 비행에 아주 섬세하게 적응했다고 할 수 있다. 자, 근데 B 뒤에요. 수송 글라이더는 기술적 총체의 비대칭적인 부분들 중 단지 한쪽만을 막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반쪽을 막고 있는 예선 또는 자기 역량에 상응하는 화물을 그 자신만으로는 실어나를 수 없다는 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지금 읽은 거.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그 부분 밑줄 그어보세요. 자, 뭐가 잘 적응하지 못했냐? 지금 읽은 B 다음 부분부터. 수송 글라이더는 이러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그 B. 수송 글라이더는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이야. 근데 B 앞부분은 뭐였어요? 바로 앞문장이 비행에 아주 섬세하게 적응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A 바로 앞에는 섬세하게 적응했다고 할 수 있다. 적응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B 뒷부분은 그런데 수송 글라이더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적응했다와 적응하지 못했다 사이에 B가 결국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B에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선택지 5번에서 지금 선택지 보시면 따라서 반면 예컨대 중에 당연히 반대되는 경우니까 반면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반면이 들어갑니다. B에는 반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읽어보죠. 과진화의 두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술적 대상의 분할이나 자율성의 상실 없이 정해진 조건들에 섬세하게 적응하는 것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원래의 단일한 존재가 예인하는 것과 예인되는 것으로 나뉘는 경우처럼 기술적 대상이 분할되는 것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는 대상의 자율성이 보존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자율성이 희생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C에서는 뒤에 과진화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C 앞부분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읽은 이 많은 내용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맨 앞에 과진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그럼 뭐예요? 앞에 과진화 현상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맨 뒤에서 과진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보니까 이미 한 말인데 또다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는 건 이제 정리하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겠다. 그럼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과진화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따라서 과진화에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결론으로 내려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C에는 따라서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선택지에 보시면 어차피 반면이라고 들어간 게 2번밖에 없기 때문에 5번은 당연히 2번이 답이겠지만 조금 더 C까지 읽어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C라는 것은 당연히 앞에서 나온 과진화를 정리한 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따라서라는 정리 멘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에는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읽으면서 A, B, C가 나와서 제가 3번 문제 풀다가 5번을 바로 봐드린 거고요. 다 읽었으니까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다른 거에서 아까 이미 1번 답 찾았죠? 앞부분에서 초기 비행기들은 기능적으로 과적응이 덜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더 적었다, 덜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높은 고도에서 적합하게 만들어진 비행기는 낮은 고도에서 곤란하다는 내용은 우리 그 본문에서 앞부분에, 그죠? 앞부분에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으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진화는 기술적 대상을 지나치게 전문화하여 사소한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역시 맨 앞부분, 앞문장에 들어있었던 거죠. 글의 맨 앞부분에요. 그 다음에 4번, 과진화의 유형 중 기술적 대상이 분할되는 경우는 대상의 자율성이 보존되지 않는다. 지금 맨 마지막에.
전자의 경우는 자율성이 보존되고 후자의 경우는 희생된다라고 맨 마지막 문장이 나왔죠. 그 후자의 경우 희생된다. 후자가 뭔데? 바로 앞 문장. 기술적 대상이 분할되는 거. 그게 후자였죠. 따라서 기술적 대상이 분할되는 거는 자율성이 희생된다. 희생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희생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요거는 자율성이 보존되지 않는다와 희생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윗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이라고 했네요. 자, 단일한 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어떤 이론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본 건 아니에요. 과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이론의 역사적 발전 아니고요. 2번,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열한다. 뭐 과진화가 문제는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진화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대상에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 절충한다. 자, 어떤 대상에 대한 견해를 여러 개 설명하고 그것을 섞어주었다. 그런 견해의 소개글이 아니고요. 과진화라는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글이잖아요. 자, 그래서 4번, 서로 다른 대상을 대조해서 각각의 특성을 설명했다. 과진화의 덜한 것과 더한 것, 이렇게 심한 것과 덜한 것, 혹은 이런 것과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과 속하는 것, 이런 것들, 대조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6번부터 9번까지는 시 문제가 나오네요. 자, 백석의 모닥불 시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에는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도 나왔죠. 백석의 모닥불은 지금 법원직에서는 올해 16년도에 나왔지만요. 일반 통합 국가직 지방직 시험 우리가 그냥 일행직으로 묶어서 보는 시험에서는 이미 또 이 직렬 이외의 직렬에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 백석의 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괜히빠지도 너울쪽도 직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터럭도 다 뭐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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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론은 뭐? 타는 모닥불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새끼 오리는 오리 꽥꽥 오리 말하는 거 아니고요. 새끼줄이죠. 새끼줄. 새끼줄을 엮는 얇은 가닥을 새끼줄의 한 가닥을 새끼 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줄의 가닥도 타고요. 헌신짝 소똥에 갓신창 나오죠. 갓신창은 사람의 갓 부서진 갓의 끈을 갓신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니빠디라는 건 개의 이빨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다 여러분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 연에서는 A도 B도 C도 D도 E도 F도 모두 타는 모닥불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고 작고 형편없는 것들이 모두 모여서 타는 모닥불이라는 건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 모두 모인다는, 함께한다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우리 민족의 인정이라든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삶이지만 서로 화합하고 인정을 나눈다는 거 뭐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제당도 초시도. 제당은 제종, 그러니까 육촌 형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시는 벼슬, 아주 낮은 벼슬이지만 일반적으로 남자 노인을 돼요. 그러면 육촌도, 남자 노인도, 문장도. 문장은 가문의 가장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문의 어른도, 늙은이도, 더부살이도, 아이도, 그리고 새 사위도, 갓 사돈도. 새 사위가 있으면 새 사돈도 있겠죠. 갓 사돈은 새 사돈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위도, 갓 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이것도 똑같죠. A도, B도, C도, D도, E도, F도 똑같죠. 도 뭐래?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아까는 모두 모닥불에 탄다. 모두 타는 모닥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모여서 쪼인다고 설명을 했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가문의 어른부터 시작해서 강아지부터 사위에 사돈에 붓 파는 장사에 땜질하는 사람까지도 누구든지 다 모여서 모닥불을 쪼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어때요? 아주 친근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연하고 2연은 전부 뭐 보잘것없거나 아니면 뭐 훌륭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연 보시면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합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자, 몽둥바리라는 건 다른 거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떨렁 남은 물건을 뜻해요. 그러니까 부모 다 떨어지고 그냥 떨렁 혼자 남은 그런 슬픈 역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모닥불에 얽힌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그, 즉 할아버지의 슬픈 어린 시절의 역사를 모닥불에 빗대어서 거기에 슬픔이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닥불은 이렇게 앞에서 볼 때 친근한 공동체고 모두가 함께하고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역사처럼 슬픈 것도 서려 있다고 해서요. 이 모닥불이 말하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공동체. 그 안에 온갖 사연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표현상의 특징은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A도 B도 C도 D도 뭐도 타는 모닥불, 뭐도 타는 모닥불 이렇게 어떤 문체에서 이 그 보조사, 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도 살리고 이 리듬감도 살리면서 그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었죠. 자, 이게 모닥불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를 보시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빵은 남의 나라. 자, 육첩빵은 일본의 다다미빵을 말합니다. 실제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밤비가 내리는 일본의 다다미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물론 시의 화자가 시인과 동일하게 생각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화자는 화자고 시인은 시인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윤동주가 실제 그 유학을 갔을 때 쓴 거기 때문에 꼭 윤동주 이야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윤동주의 그런 어떤 작가의 삶의 영향이 당연히 여기다 담겨 있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본다면 이 시의 화자도 지금 일본 방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인 윤동주처럼요. 다다미 방에 있대.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여러분 앞에 시인이 슬픈 천명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시인은 솔직하게 역사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의 정서를 솔직하게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엔 일제강점기가 너무너무 가혹하고 슬픈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직업인 시인에게 일제강점기란 시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요? 일본한테 아부해야지 우리의 주체성을 살리고 우리 민족 정신을 살리는 글을 쓰면 안 되니까 왜 자꾸 탄압받으니까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픈 천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았다는 건 이제 일본에 유학을 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고향에서 돈을 보내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왜 하필이면 늙은 교수라고 했을까요? 바로 늙은 교수라는 것은 우리가 젊은 교수라면 새로운 학문, 신학문,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겠지만 이미 나이가 든 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래 발견해 놓은 그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새로운 현실, 바뀌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즉 상당히 이전에 자기가 이미 해놓았던 것에 안주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현재 신세대의 학문이 아니고요. 이미 지나간 학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 성이 떨어지는 현실과 거리가 먼 학문만을 내가 배우고 있다는 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뭐예요 이거는? 친구들도 다 헤어지고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침전이라는 건 가라앉는다는 뜻이죠. 침전하는 것일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가라앉아가는 것인가? 자, 윤동주가 말하는 혹은 화자가 말하는 가라앉음이란 바로 자아 성찰, 내면 깊이 내 자아를 성찰하며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성찰의 이야기예요.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시를 쓰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워낙 힘드니까 왜 맨날 탄압받고 나라 잃고 슬프고 하니까 그런 슬픔과 탄압의 역사 속에서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시는 그대로 역사를 옮기고 시는 그대로 삶을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삶 속에 시가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시를 쉽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쉽게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빵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의미심장한 구절이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등불은 밝은 거죠. 세상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
독립의 기운을 밝혀, 의지를 밝혀, 어둠을 내몬다는 건 이 암울한 일제 강점화의 현실을 몰아낸다는 뜻이죠. 근데 조금이라고 한 것은 역량이 적어서 부족해서 아직 다 몰아낼 순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내몰고, 자, 뭐 하는 거야?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시대처럼 올 아침이 무슨 뜻이야? 시대라는 것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오는 게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처럼 올 아침이란 반드시 정해져 있는 오고야 말 반드시 올 그 아침 바로 우리의 광복을 뜻하겠죠. 언젠가 오고야 말 우리의 광복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나는 누구일까요? 내 자아. 광복을 기다리는 내 내면 깊숙한 자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최후의 나는 그럼 내 내면에 광복을 기다리는 자인데 그 밑에 보니까 나는 나에게 손을 내민다. 나가 두 명 나와. 자, 여러분 시에서 나가 두 명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분열이 일어난 거죠. 자의 분열입니다. 자, 그럼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앞에 나오는 나는 누구야? 위에 나오는 최후의 나, 즉 자인 나. 내면에 바람직한 모습을 가진 나의 자아가 나고요. 두 번째 나가 현실의 나예요. 못난 나, 약한 나. 그러니까 내면에 강하고 바람직한 나가 현실의 못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왜 악수를 해요? 자, 내면의 나는 항상 훌륭해지고 싶어요. 근데 현실의 나는 너무 못났어요. 그래서 내면의 나가 현실의 나를 미워한단 말이야. 못났으니까. 그러나 이때는 미워하지 않고 손을 먼저 내밀어서 현실의 나야,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가자. 어디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함께 가자. 라고 손을 잡고 화해를 한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어요. 자, 1번. 가는 나와 달리 명사로 연을 종결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자, 모닥불이 명사로 종결했나요? 아니에요. 탄다 아니면 쪼인다처럼 맨 마지막 그 문장은 당연히 서술어로, 일반 서술어로 종결했어요. 명사 아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가와 달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요. 자, 지금 읽은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가 직접적인 감정 표출로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나요? 그렇지 않죠. 뭐 직접적인 감정 표출, 나는 꼭 일제 강점화를 이기겠다, 강해져야 된다, 뭐 슬프다, 뭐 이런 거 나와? 그런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뭐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아침 이런 거 다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감정을 제시했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와 나 모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의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자, 네, 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 1연의 끝에 타는 모닥불, 2연의 끝에서는 모닥불을 쪼인다, 타는 쪼인다, 혹은 역사가 있다처럼 현재형으로 쪼이고 있고 타는 거기 때문에 현재형 맞죠? 그런데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도 보면 뭐 적어볼까? 들으러 간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현재 들으러 간다. 이런 어휘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시제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4번, 가와 나가 모두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무닥불은 되게 슬프게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7번, 보기와 같은 관점에서 나를 감상한 거. 자, 보기의 관점이 뭔데요? 문학 작품이 독자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효용론적 관점 또는 수용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시가 독자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럼 이 관점에 대해서 감상하라는 건 결국 시를 읽고 느낀 교훈이나 감동, 감상을 적은 걸 찾으란 얘기죠.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 있나요? 4번에 있죠. 4번에 보시면 자기 삶에 대해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안일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독자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예, 효용론적 관점 혹은 수용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참고로 1번은요. 이 시의 창작 시기로 미루어 생각하면
해석하면 어둠은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이면 반영론적 관점이죠. 자, 두 번째,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갈등하고 화해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자아들의 화해 과정, 시상 전개는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 즉 절대론적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자, 3번, 육첩방은 일본 유학 중이던 시인이 생활하던 공간으로 시인의 현실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인, 화자가 아니라 시인, 작가를 언급했어요. 시인과 작가를 언급하면 표현론적 관점인 거 아시죠?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8번은요. 가의 모닥불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란 얘기죠? 자, 봅시다. 모닥불에 대한 설명. 1번. 모닥불은 버려진 존재들에게 효용가치를 얻게 하고 있다. 자, 버려진 존재, 뭐 개 이빨, 갓신창, 새끼오리, 전부 쓸모없는 물건들이나 버려진 물건들이 모두 타는 모닥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가지고 모닥불을 붙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효용가치를 얻게 하고 있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 아까 초시, 재당, 뭐 새사돈, 새사위 막 나왔잖아요. 뭐 큰 강아지, 큰 개 막 나왔잖아요. 이것들은 모두 각박한 현실에서 밀려난 소외계층이에요. 육촌, 초시, 가문의 어른, 각박한 현실에서 밀려났는지 어쨌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는 특징이 나와 친근관계가 있던지 아니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었지 밀려나거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언급은 아니었다고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모닥불은 할아버지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회생의 매개체가 된다. 마지막 연에서 슬픈 역사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모닥불에 이렇게 회상해서 들어가게끔 우리가 모닥불을 보고 떠올리게끔 해놓은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이요. 모닥불은 슬픈 역사를 지닌 사람들도 포용하는 합일의 소재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쪼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슬픈 역사가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역사, 슬픈 역사가 들어있는 모닥불을 모두가 쪼인다는 건 모두의 슬픈 역사 포용한다는 뜻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죠. 자, 나의 윤동주의 시에서 기억에서 리을 중 보기에 밑줄 친 삼경과 시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했네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일지춘심을 자규해하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이루하노라. 자, 이거 이조년의 시조죠. 자, 백꽃에 달이 하얗게 비치고 은하니라는 건 은하수죠. 은하수가 삼경은 시간적 배경 밤 11시부터 1시 사이의 깊은 밤을 뜻하죠. 자, 은하수가 깊은 밤을 알리는데 한가닥 나뭇가지에 서려있는 봄의 마음을 소쩍새가 알까마는 이 많은 복잡한 감정이 병처럼 여겨져서 잠을 못 이루겠구나라는 봄밤에 잠 못 자고 밖에 나가서 소쩍새 소리 들으면서 봄의 기운을 밤에 느끼는 하얀 달과 함께 은하수를 보면서 느끼는 시죠. 자, 그렇다면 이때 삼경은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부터 리을 중에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건 당연히 기억, 밤비,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 그리고 이 밤비를 통해서 밤에 비까지 오니까 마음이 뭔가 좀 우울하면서 가라앉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시간적 배경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부터 13번은 관동별곡이 나왔네요. 자, 관동별곡 보죠. 자, 관동별곡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가사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윗글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읽으면 가사는 사음복격 연속체 율문의 운문문학의 일종이다. 자, 사음복 연속체 그리고 운문문학 모두 가사를 지칭하는 거 맞고요. 따라서 이 정철의 관동별곡은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폭넓게 수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서정시와 판이한 갈래다. 특히 양반가사의 경우에는 자, 자기의 체험, 흥취를 낭만적으로 표현하거나 자, 여기 정철이 관동 지역을 기행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받은 감흥이나 흥취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글이기 때문에 기행가사잖아요. 이 나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보다 자유롭게 노래하거나. 자, 여기 보면 정치적 신념 좀 이따 문제 풀 때도 나오겠지만 뭐 선정을 베풀고 싶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어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라, 벼슬길이 막힌 것에 대한 좌절감을 문학으로 승화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가사 문학도 있지만 관동별곡은 정철이 혼자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관동 지역의 관찰사라는 직을 역임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자기가 받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현하기 위해 관동 지역으로 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죠. 여기서는 벼슬길이 막힌 좌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거라는 이 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11번이요. 보기를 참조할 때 기억에서 미음 중 화자의 태도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보시면 정철의 관동별곡에 드러난 선비로서의 태도는 크게 연군, 우국, 선정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어요. 자, 연군은 뭐예요? 임금에 대한 마음, 즉 임금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자신의 연모, 이런 것들을 연군이라고 하죠. 그럼 우국은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선정은요, 내가 벼슬길에 오른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정치를 잘, 백성들에게 어떤 덕을 베풀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선정에 대한 포부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미음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 지문의 기억부터 봅니다. 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할시야. 자,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야는 고독한 신하가 나라를 위해 먼 길을 떠나면서 흰머리가 많아지는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자, 왜 흰머리가 많아질까요? 한마디로 부임주로 떠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니까 이거는 뭡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 아,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나라에 대한 생각과 걱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국이에요. 우국. 나라에 대한 걱정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요. 삼각산 제일봉이 자라면 하마면 베리로다. 자, 삼각산은 북한산이죠. 북한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여기 내가 있는 곳. 지금 동주는 철원인데 철원에서 자기가 어디를 본대? 철원이면 저기 멀리인데 여기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보일 정도래요. 진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행을 하면서 타지역에 가 있으면서 임금이 있는 한양 땅이 그립다는 건 한마디로 다 임금에 대해서 보고 싶음이나 그리움, 충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원 지역, 위에 바로 윗줄에 동주, 밤할 때 동주가 철원인데 철원 지역에서 삼각산, 북한산의 봉우리가 보일 것 같다는 얘기는 보고 싶다. 결국은 북한산, 그럼 또 경복궁하고 연결되고 임금하고 연결되고 임금이 생각난다는 연군입니다. 연군. 자, 삼각산은 북한산. 그럼 북한산은 한양. 그럼 한양은 당연히 임금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면서 임금에 대한 연모의 마음, 연군의 정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디귿 읽어볼게요. 급장유 풍채를 고처하니 볼게 이거. 자, 이거 이 문제를 낸 이유는 그냥 읽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모르죠. 미리 다 해석과 내용을 파악하고 와서 푸는 게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였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안다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풀이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 혹시 또 관동별곡을 공부하실 분들은요. 요 내용 다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급장유 풍채를 고처하니 볼게 이거. 급장유는 중국의 회양이라는 지역을 태평성대로 다스렸던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급장유는 중국의 정치인인데 태평성대의 상징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의 급장유라는 사람은 태평성대의 상징인데 그 급장유의 모습을
고쳐 아니 볼 게 이거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거든요. 그럼 급장류의 모습을 어디서 다시 봐? 중국의 정치인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급장류의 모습을 조선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생략된 말, 나를 통해. 나가 누군데? 이 글을 지은 화자 정철이겠죠? 나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태평성대를 이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태평성대 이루는 거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태평성대는 뭡니까? 당연히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평안한 거니까 정치 잘하는 거 선정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리을 봅니다. 자,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산의 기운을 모아들여서 영웅을 만들고 싶대요. 산의 맑은 기운으로 영웅 만들어서 뭐하게? 나라의 인재로 쓰려고요.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요. 따라서 자, 맑은 기운으로 인걸, 나라의 인재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나라의 인재가 없으니 인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문단의 마지막 미음을 보시면요. 자, 미음에 이술 가져다가 사회에 골고루 나눠주고 온 사방에 다 나눠주고 억만창생을 다 취케 만든 후에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곧혀 만나 또 한잔 하냐꾸나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 하고 싶구나. 이게 지금 꿈속에서 그 신선을 만났어요. 그래서 꿈에서 신선이 정철한테 술을 줬단 말이야. 꿈에서 신선하고 술 마시면서 이 술을 가져가서 내가 백성들한테도 다 나눠주고 백성들이 다 취하게 한 후에 다시 오겠다. 진짜 방탕하게 취하란 뜻이 아니고 이토록 귀한 술을 나만 마실 수 없으니 좋은 건 백성들한테도 주고 그들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 기쁘게 행복하게 한마디로 그들의 삶에 행복을 주고 그때 우리 또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결국은 백성들의 삶의 행복을 술에 좋은 술 주고 취하게 만들겠다. 한마디로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혹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야?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즉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옛날 사람들은 어때요? 정치인들이 잘 다스려야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백성들을 취하게 만든다. 백성들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것은 정치를 잘해서 기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선정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다섯 개를 읽어서 같은 주제로 묶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뭐예요? 우국이 두 개예요. 기역하고 리을이 우국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지금 기역, 리을 두 개가 묶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정은 디귿하고 미음이죠. 자, 선정, 디귿, 미음 묶인 거 있나요? 있죠. 3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죠. 자, A에서 D에 관한 풀이로 가장 적절한 게 뭐니? 라고 했어요. 자, A부터 한번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회양, 네 이름이 마초와 같아시고 회양 지역의 이름이 마침 중국의 지역과 동일하구나. 즉, 여기 회양의 이름이 중국의 회양과 동일하구나 라는 해석이에요. 지금 우리 선택지 1번은 전혀 다른 말이군요. 자, 그 다음에 B.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자자지니 섞어 돌며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자자하게 들리니 라는 뜻이에요. 지금 해석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맑거든 좋티마나 좋거든 막지마나 좋다는 깨끗하다란 뜻이에요. 맑거든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려면 막지나 말지라는 뜻이지 맑고 좋다란 뜻이 아니에요. 맑고 깨끗하다란 뜻입니다. 해석 틀렸고요. 4번 D를 보시면요. 말 디다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말이 끝나자마자 학을 타고 공중 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석은 4번이 정확하네요.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설명을 모두 충족하는 시어라고 했네요. 자, 화자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내는데 사용된 구체적 사물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 자연동화나 자연일체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자, 앞부분에 가부분에 오작이 있죠. 자, 궁의 왕의 대궐터에 오작, 까마귀와 참새가 지적인데, 자, 새들이 지적인다 할 때 여기 새들은 궁의 왕의 대궐터, 즉 이미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궁에는 사라진 지 오래됐죠. 사라진 영웅의 대궐터에서 지적이는 까마귀와 까치, 이 오작들은 뭐냐?
얘네들은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뭔가 이렇게 흥망성쇠, 사라진 영웅의 터전에 가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 새들이 지적인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지위, 라문단에 보면 어와 저지위를 어이하면 알고이고의 저지위가 나오죠. 그럼 뭐야? 아, 그 경지를, 공자의 그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의 경지라는 단어는 감정 표현하고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백구야 나지 마라, 네버딘둘 어디야난 할 때 백구는 흰갈매기죠. 갈매기야! 날지 마라. 내가 네 친구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란 말은 나 네 친구인데 어머 너 그거 알았니? 라는 뜻이에요. 자, 새와 내가 친구가 됐다는 것, 자연과 하나 되었다는 뜻이죠.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자연과 하나 되는 흥겨움이 있고요. 그래서 자연이 날 보고 친구처럼 날아다녀서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백구가 바로 감정도 드러나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가 되겠죠. 자, 4번에 명월. 자, 명월은 밝은 달인데 맨 마지막에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밝은 달이 온 세상에 비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할 때 이 밝은 달은 상징성이 있죠. 임금의 은혜를 상징할 수는 있어도 뭐 화자의 정서라든지 자연일치는 아닙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 17번까지의 문제가 나오네요. 이건 국화와 그 다음에 어상 뭐 이런 꽃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자, 일단 요거는 간략하게 제가 정리만 할게요. 자, 일단 가는 어떤 얘기입니까? 국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화는 서리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문단은 전부 이제 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자, 국화가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뭐 절개가 있고 은일이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은일 중에 은일의 꽃은 바로 어상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게 가문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문단은 자 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국화로 시작했지만 결국 끝터리는 뭐라고 끝났어요? 바로 어상이 최고의 은일의 꽃이다라고 해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화보다도 더 최고는 어상이라는 말로 끝났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문단의 두 번째 문단 보면 이 꽃 즉 어상은 다몽색으로 송이가 많고 국화와 비슷하지만 줄기가 좀 가늘다고 해서 어상과 국화를 비교한 다음에 어상과 국화의 차이점, 어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가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가를 핵심을 추리면 뭐예요? 결국은 국화로 시작했지만 국화보다도 높은 경지 혹은 국화보다도 더 은일의 경지를 표현하는 더 좋은 꽃, 더 좋은 아름다운 꽃이 어상이라는 핵심이 바로 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5번 문제를 미리 풀면 가의 내용을 정리해서 15번 문제를 미리 풀면요. 자, 15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가의 글쓴이 지금 제가 정리한 대로 국화에 대해서 쓰다가 결국 국화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어상이라고 쓴 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 당연히 그럼 3번이겠죠? 국화보다 진정한 은일의 꽃은 어상이다. 가문단의 첫 번째 문단의 끝에 가의 첫 번째 문단 끝에 나오는 국화보다 더 은일의 꽃 어상 나오니까 답은 3번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나 정리할게요. 자, 나는 안도연의 시 무식한 놈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숙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니 무식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좀 더 읽어 내려가면 중략 이후에는 어느 시인의 산수유 나무 이야기를 또 했고요. 산수유 나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또 마지막으로 가면 뭐 자기가 이제 숲에서 겪었던 산수유 열매인지 아닌지 비슷한지 아닌지에 대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꽃들이나 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나의 맨 마지막에 뭐래? 글을 쓰는 사람은 이런데 좀 더 엄격해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런데가 뭔데? 가려서 정확하게 이름을 집어서 써주는 게 필요하다. 즉, 우리가 뭔가 좀 더 전문가가 되거나 좀 더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는 입장에 있을 때는 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식물, 꽃,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죠. 자, 가는 나와 달리 대상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일을 높이 평가한다. 자, 가는 대상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상이라는 꽃이 국화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거 그냥 말하고 있는 거지 알리는 걸 중시한다.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가와 달리 대상을 구별하여 정확한 이름을 쓰는 일을 높이 평가한다. 방금 나의 끝털이. 글 쓰는 사람은 좀 더 엄격해야 된다. 이름을 좀 더 정확히 가리고 종류를 좀 더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끝맺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대상의 이름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나는 이름을 정확히 드러내야만 통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다르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글 쓰는 사람이 대상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간다고 본다. 이런 언급은 없죠. 답은 2번입니다. 16번이요. 자, 밑줄 친 시어가 기억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기억이 뭔가요? 절개를 가진 꽃. 자, 여러분 16번에 도리, 오상고절, 아치고절, 그리고 매화. 이 네 개 중에 절개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1번이 답이죠. 자, 1번은 풍상이 섞어친 날, 갓 피운 한국화를 바람과 서리가 내리는 날에 갓 피어난 노란 국화꽃을 금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예쁜 화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 옥당은 홍문관이에요. 홍문관으로 보내시니 누가? 임금께서 홍문관으로 보내시니 도리야 꽃이 온 양마라 임의 뜻을 알게야. 복숭아꽃 자두꽃을 돌이라고 하죠. 복숭아꽃 자두꽃아 니들이 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임금님의 뜻을 나는 알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실제 이제 송순의 시조인데요. 송순이 숙직을 설 때 임금이 화분에다가 국화꽃을 홍문관에 보내면서 이걸 보고 시를 지어 바쳐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다들 뭐라고 짓지 할 때 이제 송순이 시상이 떠올라서 이 시조를 지었대요. 바로 내용이 뭐예요? 노란 국화를 화분에 가득 담아 임금께서 보내셨으니 복숭아꽃 자두꽃은 꽃이라고 생각도 마라. 나는 임금의 뜻을 알겠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어요? 국화는 매난 국죽,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잖아요. 한마디로 지조와 절개가 있는 신화가 되라는 뜻으로 임금은 노란 국화를 신하들이 있는 홍문관으로 보내줬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화를 보면서 아 이렇게 추운 계절에 피어나는 국화처럼 시련을 이기고 강직하게 충성을 다하는 지조와 절개의 신화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걸 다짐하면서 봄에 화려하게 피지만 지조와 절개 없이 금방 져버리는 복숭아꽃, 자두꽃, 도리를 한마디로 국화와 대조해서 상당히 낮잡아 보고 있는 시란 말이죠. 따라서 도리는 국화와는 대조적으로 절개도 없고 지조도 없고 빨리 변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얄팍하고 가볍고 경박한 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리는 답이 아니죠. 절개도 아니고 지조도 아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뭐 국화꽃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오상고절, 서리 속에서 고독하게 절개를 지킨다는 뜻이죠. 아치고절, 아주 고아하고 고상하게 절개를 지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매화, 밑에 흰 꽃, 흰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 역시 시련을 이기고 피는 매화, 매난 국죽의 매화니까 당연히 지조의 꽃이겠죠. 그래서 시 안 읽어도 이 언어만 보면 당연히 다른 아이들은 전부 절개고요. 1번 도리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으므로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17번이요. 나의 서술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죠. 자, 나는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항목별로 분류한다. 꽃 이름을 구분하는 건데 항목별 분류는 아니죠. 두 번째, 유추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쉽게 설명하다. 유추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유추가 뭡니까?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대상물들을 가져다가 공통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는 방식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일종의 비유의 방식인데 그런 건 없죠. 자, 3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인다. 전문가의 말 없고요. 4번, 주장의 적용 범위를 제안해서 주제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예, 식물이나 꽃 뭐 이런 데 딱 제안을 해서 이름에 관련된 걸로 딱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했죠.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8번부터 21번까지는요. 우리가 고전소설이 하나 나왔네요. 자, 화산봉중기라는 작자 미상의 소설인데요. 자, 요 내용 여러분 옛날 말이 막 들어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여러분이 읽혔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내용을 좀 보셨을 텐데요. 이게 사이사이에 뭐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같은 것도 막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불초자가 그릇, 철을 의심하여 양친의 슬하를 떠나 구로지은을 저버렸고, 자, 구로지은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의려하시며 욕자의 사생을 모르시고, 주야 초절하신과
멸륜폐상한 저놈으로 하여금 가도를 소욕해함이 모두 다 욕자의 불초한 탓이오니 소자의 죄는 100만 번 죽어도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나이다. 자, 끝에 읽은 것 중에 멸륜폐상한 저놈으로 하여금 가도를 소욕해했다라는 건 한마디로 아주 모든 것이 다 폐륜아처럼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지 않은 저 나쁜 놈 때문에 우리 가문의 도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선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이 이제 선옥인데 선옥이 진짜 선옥이 있고 가짜 선옥이 있죠. 자, 그래서 진짜 선옥, 이제 부모님을 만났어. 아빠, 엄마, 부모님 있어. 그리고 선옥의 처도 있어요.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자, 아내랑 부모님을 이제 만났는데, 특히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이제 선옥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둘이 나타났어요. 근데 정말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부모님 지금 누가 자기 진짜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간에 등장하는 어사라는 캐릭터가, 자, 이 처의, 진짜 선옥이 처의 아버지인데, 어사라는 캐릭터가 이제 가려주기 위해서 뭐 이제 막 자기 딸도 부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제 입안에 있는 뭐 점, 뭐 이렇게 그 입안에 있는 어떤 자국을 통해서 진짜 아들을 가려내고 가짜 선옥이를 이제 처단하는 혼내주는 이야기, 계략을 꾸민 사람들끼리 묶어서 이제 선옥이와 함께 짜고 계략을 꾸민 사람을 혼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선옥이가 이 나쁜 놈, 가짜 선옥이가 나를 대신 사칭하고 이렇게 집안의 돌을 무너뜨린 건 다 내 탓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니 처사와 부인이 몸둘 바를 모르고 말하였다. 근데 어떤 사람이건데 우리를 부모라 하느냐. 자, 진짜 부모가 진짜 선옥이를 보고 너 누군데 나를 부모라고 하니?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선옥이 더욱 만극하여 고하였다. 자, 부친과 모친은 어찌 욕자를 모르시나이까? 자, 부친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지금 이거 가리키는 말 시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표시해 두세요. 아버지란 뜻이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찌 저, 아들인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분명히 선옥이오니 자세히 보십시오 했더니 밑에 가짜 선옥이가 또 울며 말했다. 가운이 불행하여 이제 이 같은 윤상의 병고가 있으니 차라리 소자가 진작 세상을 버려 양친의 아옥하심을 없게 할 것이다. 가짜가 막 울면서 집안의 운명이 불행해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자, 그래서 처사 부부가 자세히 보니 이 두 명의 선옥이가 조금도 다름이 없어. 다 똑같아. 그래서 진짠지 가짠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두 선옥을 보면서 더욱더 막 황당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때 이제 어사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수증과 두 선옥을 당에 올려앉히고 수증에게 물어 그대는 지금 두 선옥 중에 진위를 모르느뇨? 자, 그대가 누구야? 자, 수증이라는 사람을 그대라고 표현했어. 그대는 이 둘 중에 진짜 선옥이가 누군지 모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처사가 말하기를, 즉 수증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오니 눈이 있어도 없는 것과 다름없고 늙음하게 이같이 고금의 가변을 만났으니 도무지 호남한 탓이라 누구를 하나리요? 자, 늙음하게 내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다니. 여기서 늙음하게 황당한 일을 겪는 건 바로 이 아버지죠, 아버지. 이 진짜 선옥이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라고 나타났으니까 황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바로 수증도 아버지, 여기서 선옥이 아빠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 읽다가 디귿, 옛말에 지 자는 막 여부다라고 하였으니 그 아비가 분명치 못한 자식을 남이 어찌할리요? 아버지도 분명히 모르는 자식을 남들이 어떻게 알아준단 말이요? 라고 하며 협시를 열고 이 씨를 불러 말하였다. 자, 이 씨는 선옥이의 아내가 이 씨입니다. 자, 이 씨를 불러서 말했다. 너의 장부. 자, 장부는 누구냐면 보통 남편을 장부라고 해요. 그래서 너의 장부의 진위를 분석하여 존구의 고혹함을 해석하게 하라. 자, 장부는 남편이니까 지금 씨의 장부는 남편. 그러니까 선옥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존구는 시아버지를 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줘라 라고 시켰어. 자, 그때 낭자가 첫
처사께 여쭈었다. 그래서 막 쭉 이제 자기의 아들은 입 안에 앞니에 푸른 점이 있다. 자, 시아버지한테 남편은 앞니에 푸른 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씨가 말해줘서 실제 시아버지가 즉 선우기의 부모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진짜 선우기를 찾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량 밑에 보시면 형옥이 고하였다. 형옥이 누구냐면 이 선우기와 짜고 계략을 꾸민 아이가 형옥이에요. 그래서 선옥이와 형옥이 둘이가 이제 나쁜 아이들이죠. 자, 그래서 죄인이 감히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선옥으로 말미암아 이에 이르렀으니 바라건대 덕을 내리시어 천만 살피소서 막 서로 살겠다고 미루고 막 나쁘게 막 말을 한단 말이죠. 가짜 선옥이 구하였다. 또 가짜 선옥이도 막 얘기를 했어요. 얘네가 이제 잡혀가서 지금 벌 받는 장면이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그냥 리을로 바로 내려갈게요. 자, 리을에서 부친은 여아를 버리지 아니하실진데 여아의 집이 비록 관부만 못하나. 자, 부친이 누구냐면 이때 이거를 판결해준 어사, 즉 이 이씨, 선옥이의 남편, 아까 선옥이의 아내의 아버지, 그죠? 그게 어사예요. 그러니까 선옥이의 처가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머물다 가세요라고 친정아버지를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조선 후기에는 문란해진 사회를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송사 소설이 많이 창작되었다. 작가는 지혜로운 관리가 송사에 휘말린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과정을 통해 관리의 능력에 대한 백성의 의심을 불식하는 동시에 효충, 정절 등 기본 윤리의식을 고양하려고 하였다. 자, 여기서 어사가 바로 관리죠, 관리. 이 관리가 진짜 선옥과 가짜 선옥을 판결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관리들에게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김영옥과 김홍룡이가 가짜 선옥이 밝혀진 후에도 상대에게 서로 자신의 죄를 떠넘기려는 것은 문란해진 당대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상이 문란한 것과 둘이 서로 잘못을 떠넘기는 건 서로 연관성이 없죠. 1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번이 답입니다. 이번에 부모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윤리의 문제로 여긴 것은 집안을 바로 세우려면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맞고요. 3번, 선옥이 가짜 아들의 등장으로 집안을 어지럽힌 것이 불초한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효도의 중요성,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이렇게 헷갈리게 하다니 다 내가 잘못이다라는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진짜와 가짜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의 괴로움을 어사가 해결해주는 것은 당대의 관리가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맞죠?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19번 해야 되겠네요. 자, 19번은 기억에서 리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해야 되는데요. 자, 기억에서 리을 우리 읽었잖아요. 자, 기억은 아까 뭐였죠? 앞부분에서 자, 가훈이 불행하여 이 집안이 이렇게 우리 집안이 불행하여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일이 있다니 제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진짜 선옥이라는 걸 주장하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자기가 억울하다 내가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니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늙음하게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부분은 자기에게는 가짜 선옥이 진짜 선옥이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옛말에 지 자는 막 여부라 하였나니 그 아비가 분명치 못한 자식을 어찌 남이 할 일로 무슨 얘기야. 옛말에 자식을 아는 것은 아버지에게만 있다. 자식을 알 수 있는 건 아버지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모르면 누가 알겠느냐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처사 대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자랑한다는 건 아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이 아까 뭐야? 아까 아버지 저희 집에 와서 쉬다 가세요 라는 건 어사를 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 맞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20번 보도록 하죠. 자, 윗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어요.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자, 내적 독백은 없죠. 주로 이건 다 이야기를 통해서 알겠느뇨? 모르겠습니다. 알겠느뇨?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다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처지와 내면이 드러난다. 요게 맞습니다. 3번에 서술자 개입 없고요.
4번에 과거와 현재 교차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로 가죠. 아까 우리가 찾아놨던 건데요. A에서 D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답은 당연히 3번이죠. 아까 장부는 이 씨의 남편인 진짜 선옥을 가리키고요. 나머지 부친, 수증, 존군은 전부 시아버지, 아버지를 뜻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24번까지 문제는 바비도라는 소설인데요. 이것도 너무 길죠. 이것도 다 제가 읽진 않고요. 우리 여러분 이제 이걸 읽었을 테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2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바비도와 보기에 A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는데, 자, 이 바비도 소설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바비도는 지금 종교 이야기죠.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모두 기름이 막 배에 기름이 끼어서 막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 이때 이제 이 그 민중들이 성서를 몰래 읽으면서 모임을 가자. 그래서 이제 뭔가 깨끗하게 정말 종교적으로 민중들이 스스로 성서를 보고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막 탄압이 들어오죠. 마지막까지 이제 바비도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탄압에 못 이겨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정말 종교적 신념을 지키자는 그걸 다 깨고 맹세를 깨고 다 변심하고 그냥 기존의 교회 타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비도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이제 화형당해서 사라지는 이야기잖아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의지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런 스토리가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이때 지금 22번에서 이런 의지의 바비도와 그 다음에 김영랑의 독을 차고의 화자가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고 했어요. 자, 그럼 바비도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 의지. 그리고 끝까지 뭔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의지와 신념의 캐릭터인데 그 다음에 김영랑의 독을 차고에선 화자가 어떤 캐릭터로 나오는지 보세요.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가슴의 독은 진짜 독이 아니라 마음의 도끼를 품었다는 뜻이죠. 그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그래서 친구가 야 도끼 버려 왜 그래. 그때 내가 친구한테 야 너 자꾸 그런 말 하면 내가 내 도끼로 너도 해칠 거야? 라고 말해요. 자,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저 가버리면 억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질하죠.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 뒤 독은 차서 뭐하냐고. 자, 친구가 말하는 거래. 야 너 도끼 안 품고 살아도 머지않아 우리는 죽고 그냥 내내 세상은 굴러가 그렇게 살지 마. 뭐하러 그렇게 살아? 라고 친구가 말한대요.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 원망하지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 뒤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량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해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찌끼우고 할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 자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독을 품은 이유가 3연에 나오죠.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량이가 내 마음을 노리기 때문에 마음의 도끼를 품은 거예요. 안 뺏기려고 마음을. 그래서 마지막에 4연에서 뭐래? 마지막 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나는 독을 품고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야? 김영랑 일제강점기잖아요. 일본의 유혹과 온갖 세상의 모든 그 흔드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는 도끼를 품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의지예요. 자 그러면 1번 보지요. A 바비도가 말했어요. 아, A가 아니라 이제 이 시의 화자가 A네요. 화자가 말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바비도가 하지만 사람은 모두 심지어 저 같은 천민조차도 신념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A가 어차피 영겁의 세월 속에 신념 지키는 일도 허무한데 현실에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죠. 나는 이 시의 나 역시 끝까지 내 마지막 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도끼를 품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지의 캐릭터니까 A가 3번처럼 말하는 건 말이 맞지 않죠?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4번에 죽음도 두렵지만 당신의 시처럼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 저는 신념을 버리지 않겠어요는 어울리죠? 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가죠. 자, 윗글의 주된 갈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죠. 자, 1번 비리를 저지르는 수도사와
폭로하려는 청렴한 수도사의 갈등 아니에요. 바비도는 수도사가 아니라 천민이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2번, 복음서, 즉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려는 백성들과 그걸 막아버리는 교회 사이의 갈등,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몰래 성경 읽기 모임 하는 게 걸려가지고 탄압이 들어가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사람들이 다시 그 모임을 배반하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2번이 맞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4번이요. 자, 라에서. 사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이제 사교는 이 바비도를 심판하러 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비도한테 뭐라고 하냐. 상당히 권위적으로 바비도한테 뭐 네가 이랬지, 네가 이랬니 하면서 바비도의 말에 이제 상당히 권위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자, 1번. 상대의 의견의 일부를 인정하며 타협점을 찾는다. 사교는 바비도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상대의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질문을 던진다. 지금 사교는 아예 바비도가 잘못됐다고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건 필요 없어. 하지도 않아요. 자, 3번. 권위에 기대요. 권위적이니까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 내 말이 무조건 맞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4번.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한다. 이 사람이 절대 바비도의 처지에 공감하진 않죠?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자, 25번. 자, 재배열 문제가 나오네요. 자, 정보의 파편화 현상으로 정보에서 소외되는 개인을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글의 논지와 응집성을 고려하여 가에서 발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적절한 게 뭐니? 라고 했네요. 자, 이런 순서 문제가 나올 때는 먼저 1번 뭘 보셔야 돼요? 밑에 있는 선택지를 보셔야 돼요. 왜요? 선택지가 의외로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1번부터 4번이 모두 똑같이 가로 시작한다든지 모두 똑같이 다로 시작하는 힌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두 개는 가로 시작하고 두 개는 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힌트는 없어요. 힌트가 없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자, 읽으면서 이제 뭐 키워드가 겹친다든지 지시어 접속어에서 힌트가 얻어지는 것들을 잘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소외는 극심해지고 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되는데 개인은 한없이 왜소해지는 건 그 때문이다. 자, 그 때문이다의 그가 뭔지가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가 맨 앞에 오는 건 무리죠. 왜? 그 때문이다의 그가 앞에 와야 되니까. 따라서 벌써 밑에 1번, 2번 가가 맨 앞에 온다는 건 틀린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가는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이다의 그가 앞에 와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을 해갖고 푸는 게 아니고요. 보면서 이건 안 되네, X. 이건 안 맞네, X. 이렇게 X, X로 지워가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가는 앞에 못 옵니다. 자, 그럼 가 앞에는 뭐가 와야 돼? 그 때문이다. 이유, 개인이 한없이 왜소해진 이유가 앞에 와야 돼요. 자, 나, 네티즌들의 글쓰기나 블로그의 글들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그 점에 그도 있기 때문에 이 그가 가리키는 게 앞에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요즘처럼 지식 검색과 프레젠테이션이 횡행하는 시대에는 정보와 정보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자, 여러분 아까 어차피 가가 두 개 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답은 다로부터 시작되는 3번, 4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가 맨 앞에 와야 된다는 거 알고 읽으시면 돼요. 자, 요즘처럼 지식 검색과 프레젠테이션이 횡행하는 시대에는 정보와 정보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자, 라. 그런 한에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한들 그저 파편적인 정보에 불과할 뿐 어떤 의미나 맥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정보라는 게 나왔죠. 지식과 정보, 라문단에서 지식이 많아도 파편적 정보에 불과할 뿐 어떤 의미나 맥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자, 지식과 정보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라문단에 지식과 정보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마 읽을게요. 이를테면 소통보다는 독백에 더 가까운 글쓰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자, 글쓰기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마에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바, 거기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짚기보다는 일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 적나라한 노출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자, 거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짚기보다는 일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노출이 일반적인 패턴이래요. 뭐에 대한 패턴이 지금 바에 그려지고 있네요. 자, 됐습니다. 다 읽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 여기서 힌트를 발견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재배열 문제 풀 때는 어떤
키워드가 겹치는, 즉 동일한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문단이 두 개 이상 되면 걔네를 연결해서 붙여주는 게 하나의 풀이 방법이죠.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 다가 아니라 라에서 지식과 정보의 동그라미를 해두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지식과 정보는 다, 1번 다에서도 지식과 정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에서 보시면 다. 요즘처럼 지식 검색할 때 지식 나오고, 정보와 정보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할 때 정보가 나와요. 근데 또 지식과 정보는 어디에도 나왔냐면 바로 가에도 나왔어요. 가가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소외는 극심해지고 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되는데 개인은 한없이 왜소해진다 해서 지식과 정보가 또 나왔어요. 그럼 지금 가도 지식과 정보, 다도 지식과 정보, 그리고 라도 지식과 정보예요. 근데 다는 어차피 맨 앞에 와야 되니까 다는 냅두고요. 자, 가하고 라,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는 가하고 라는 키워드가 겹치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라는 단어가 겹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얘네가 누가 먼저든지 간에 앞뒤로 연결돼야 되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문단들은 앞뒤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뭐 가라가 되든 라가가 되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밑에 여러분 3번, 4번 중에 가라나 라가로 누가 먼저 올지 모르더라도 두 개가 붙어있는 걸 찾아보세요. 자, 3번은 가와 라가 붙어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3번은 맨 끝에 라와 가가 지금 붙어있죠. 라가 먼저 오고 가가 뒤로 오고 붙어있죠. 그런데 4번은 어때요? 가와 라가 떨어져 있죠. 가 뒤에 나가 오고 그 다음 라가 왔기 때문에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정보와 지식, 지식과 정보라는 키워드가 겹치면 얘네들은 반드시 앞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됐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결 고리를 따라서 우리가 힌트를 또 하나 얻은 거죠. 지식과 정보는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라하고 가, 가하고 라는 연결되는 걸로 답을 찾아야 돼. 답은 3번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그럼 정리하자면 가에서 요즘처럼 지식 검색이나 프레젠테이션이 횡행하는 시대에는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래서 나, 네티즌들의 글쓰기나 블로그들의 글들이 그 점, 어떤 점,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봐. 거기서 전체적인 맥락을 짓기보다는 일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 적나라한 노출적 패턴이 있을 뿐이다. 어디? 네티즌들의 글쓰기에서는. 그래서 마, 이를테면 소통보다는 독백에 가까운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라, 이런 한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한들 파편적 정보에 불과할 뿐 의미나 맥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소외는 극심해지고 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되는데 개인은 한없이 왜소해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다. 라고 연결하는 게 맞겠죠. 지금 마지막으로는 여러분한테 내용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연결을 해드렸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아까 문제 푸는 것처럼 맞지 않는 건 빨리빨리 X로 지워버리고 연결과 연결의 고리를 찾아서 똑같은 단어가 겹칠 때는 두 개를 놓고 역시 힌트로 삼아서 아닌 거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빨리 답을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다소 긴 문제, 시간도 되게 오래 갔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버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5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한테 해드린 것도 사실은 양껏 다 못 해드렸어요. 뭐 자세한 설명도 다 하고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고 또 여러분도 너무 긴 수업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좀 간략하게만 해드렸거든요. 요거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 이 책에 다 뭐 뒤에 해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 같은 거 잘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 해설이 여러분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 그 다음 시험에 여러분 응시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